자, 뭐 오늘 또 얀시대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산 전문가님께서 5월 24일 날 추천해 주신 DI 동일이 1, 2차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자, 22.47%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게 그냥 뭐 수익 달성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목들 2차 전지 쪽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요. 자, 153만 9천 원이었죠. 오늘 종가가 88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2차 전지 섹터인데 이쪽은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7월 24일 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천한 DI 동일 같은 경우는 22.47%가 수익이 났어요. 자, 이거 그냥 아무거나 골랐다라면, 그리고 노하우가 없다라면 이런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리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님 그 리뷰 좀 해주시고요.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DR 동일을 7월 24일 날 제가 아마 추천해 드렸을 거예요. DR 동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이유에 대한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제가 목표가가 1차 목표가가 27,800원이고 2차 매도 목표가가 3만원이고 3차 매도 목표가가 33,000원인데 이 종목이 2차 목표가가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3800원까지 올라섰으니까 2차 목표가를 돌파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33,000원 3차가 남아있는데요. 저는 33,000원 이상도 저는 더 가능하다 봅니다. 저는 제가 4차를 얼마까지 제시해 드리냐면은 35,000원 그다음 5차를 4만원까지 제가 제시해 드리는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DR 동일은 이 종목은요 알루미늄 박이지만 이 종목은 워낙 큰 자산주입니다. 제가 볼게요. 대치동의 본사가 한 1,060평 가까이 되는데 그 평당 2억을 계산하면요 2,500억이 돼요. 자, 인천 동구 만석동의 부지가 22,000평이에요. 요거요, 이거 가격하고, 그 다음, 구로구의 구로동에 또 한 1,2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요 자산 가치가요, 시가 총액을 넘어서 버려요.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야기할 때, 디알 동기는 자산주다. 거기에다가, 같은 동종업체, 사마 알루미늄에 비하면 주가는 너무나 싼 종목이죠. 이 종목은. 그러니까 자산주에다가 성장의 동력을 달고 가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DR 동일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7,400억밖에 안 돼요. 이거 최소한요. 지금 사마 알루미늄에 하면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가나요? 사마 알루미늄의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1조 4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DR 동일 주가 너무 싼 거죠. 최소한 이 종목은 시가 총액이 최대한으로 가져가면 1조는 가능한 거죠. 제가 이 종목은 시가 총액 1조 정도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 DR 동일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금산의 지금 야인시대 히든카드 지금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요. 한번 볼까요? 해피 드러그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기 나와 있는 해피 드러그가 뭔가에 대한 제가 설명을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지금 이고비라고 들어보시죠. 그죠? 노브노디스크의 지금 이고비가 지금 유럽에서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제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행복에 기여하는 의약품을 우리가 해피 드러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저걸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10월 20일 날 유럽 종영학회가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고요. 여러분들 상반기에는 미국의 종영학회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상반기에 매년 상반기에 미국의 종영학회가 있고 하반기에는 유럽의 종영학회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저게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이고비가요,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들, 지금 비만 치료제가 여러분들,
예, 저 노보 노디스크의 지금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835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예, 시가 총액이 두 배예요. 저 제약사가. 자, 그런 측면에 아마 저 이고비의 예, 저 신드롬은 저는 계속적으로 예, 이어질 수 있다 보고는 거요. 그 다음은 지금 글로벌 제약사의 지금 시가 총액이 올려놓은 겁니다. 일라일리가 예, 얼마입니까? 690조. 노바티스가 280조. 제가 예, 머크가 360조. 암젠이 190조, 화이자가 247조, 아스트라제네카가 270조. 글로벌 제약사의 지금 예, 시가총액이요 평균 300조에서 400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예, 저는 그런 종목이 한번 탄생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제가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예, 히든카스 예, 한 6종목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예, 뒤집어 볼까요? 예, 저게 예, 종근당, 예, 보령, 예, 동국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삼성 바이올 수 있는데 제가 저기서요 예, 동국제약도 한번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 동국제약이 여러분들 예, 장중에 한 6%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안 내려와 있죠. 예, 제가 보령도 예,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추천해 드렸고요. 예, 오늘은 제가 예, 얀시대 히든카드는, 예, 종근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종근당을, 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종근당에 일반 의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은, 예,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예, 저게 일반 의약품하고, 예, 전문 의약품이 가장 고르게 성장되는 기업이 종근당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해프 드래그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예, 종근당이 지금 치매 쪽하고 예, 당뇨 쪽하고 탈모 쪽 저게 가장 중요한 해피 드래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뇨, 탈모, 비만, 치매 아 저쪽에 지금 예, 상당히 지금 치료제 쪽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예, 투자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은 지금 거기 보시면은 예. 인벤티지 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저 기업이 지금 같이 지금 치매 치료제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여러분, 물론 저 기업이 지금 적자 기업,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 치매 치료제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이 저게 인벤티지 랩이라는 기업입니다. 저 기업하고, 예, 종근당이 지금, 예,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장기 지속행 치매 치료제에서 상당한 점, 예,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종근당은 지금 전체 매출액에 약 한 12% 이상을 지금, 연구 개발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제가, 예, 종근당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예, 차트를 보고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 가격은요, 얼마를 제시해 드릴, 내일 아침에, 예, 제가 한번 시초가에다가 아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싸게 잡으면 좋은데, 제가 봐 종근당은요 예, 내일 아침에 시초까지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1차 매도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해 드리냐면은 예, 11만 원을 1차 매도 목표가, 2차 매도 목표가를 12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3차 매도 목표가 14만 원. 제가 저 3차까지 연말까지 내다보고 제가 14만 원 이야기한 거고요. 손절 라인은 72,8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